안녕하세요. 헌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역사 수업을 함께하게 된 이현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1강 흥선대원군의 국내 개혁정책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입니다. 교과서로는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고요. 프린트는 1페이지 첫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항상 뭔가 새로운 내용을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요. 처음부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단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내가 배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내가 여기서 어떠어떠한 내용들을 공부해야 하는가, 이런 전반적인 좀 그 뼈대, 큰 그림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속에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으로 그러면 큰 그림은 어디서 그려볼 수 있냐? 단원의 제목에서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단원 제목을 봅시다. 흥선대원군의 개혁과 통상수교 거부정책이라는 이 주제로 우리가 2시간 동안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흥선대원군의 개혁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흥선대원군이 누구야? 흥선대원군이 누구야? 얘가 뭐 하는 사람인가? 일단 누군지 알아야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누군지 모르겠는데 흥선대원군이 뭘 한대요? 개혁을 한대요. 개혁의 뜻이 뭐죠? 네, 맞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뭔가 좀 잘못된 게 있을 때 그런 잘못된 거를 올바르게 고치는 걸 우리가 개혁이라 그래요. 그러면 흥선대원군이 지금 개혁을 한다는 거는 지금 상황이 좋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는 거예요.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길래? 당시 상황이 어땠길래? 뭐가 문제길래 개혁을 한다는 거지? 당시의 상황, 문제점을 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혁을 했는가? 개혁의 내용, 방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세 가지, 흥선대원군이 누구냐? 그 흥선대원군이 어떤 문제점과 상황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런 상황, 그리고 그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하느냐? 개혁의 내용,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흥선대원군이 누구냐? 여러분, 일단, 이 대원군은요,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부를 때 뭐라 불러요? 이현규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이름은 이현규고, 선생님은 저를 지칭하는 호칭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대원군도 이름이 아니라 호칭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대원군이라는 호칭을 주느냐? 여러분, 원래 왕이 있어요. 이 왕이 죽었어요. 그럼 그 다음 왕은 누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 왕의 짜잔, 아들이 왕이 돼야 되죠. 첫째 아들이 왕이 됩니다. 첫째가 없으면 뭐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왕이 죽었어요. 근데 아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 그 다음 왕은 누가 돼야 될까요? 네, 왕의 가까운 남자친척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뽑아서 왕으로 세우죠. 야, 이렇게 원래는 왕이 될 수 없는 운명인데 운 좋게 왕이 된 왕의 친척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운 좋게 왕이 된 사람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흥선대원군 이름은 무엇이냐? 이하응이에요. 되게 특이하죠? 하응이? 하응이. 별명은 더 특이해요. 하응이의 별명은 무엇이었냐? 역사서에 나와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갓집 개 XX. 상갓집 멍멍이. 상갓집 개라고 불렸어요. 아니 선생님, 왕족이라며요. 그리고 나중에는 왕이 되는 사람의 아버지가 된다며요.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개라는 별명을 붙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응이가 개가 된 이유가 뭐냐? 개가 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럼 무엇이 하응이를 개로 만들었느냐? 당시 상황을 살펴보러 가봅시다. 자, 당시 상황은요, 우리 하응이를 개로 만들었던 상황. 아이고, 분필이 부러졌네요. 세도 정치입니다. 뭐라고요? 네, 세도 정치. 자, 이 세도 정치가 무엇이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당시에 정조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정조라는 왕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1800년도에. 그럼 이제 정조가 죽었으면 그 다음 왕은 누가 돼야 돼요? 네, 정조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됩니다. 그게 순조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순조가 이제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 11살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인가요? 아무튼 너무 꼬맹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11살짜리 꼬마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나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누가 나서느냐? 왕의 엄마 쪽 집안. 우리가 왕의 엄마 쪽 집안을 뭐라 불러요? 외갓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외삼촌, 외할아버지. 이런 왕의 엄마 쪽 집안, 외갓친척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전하께서 나이가 워낙 어리시고 나라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전하가 이제 나라를 다스릴 만한 좀 그런 나이가 될 때까지 우리 왕의 외가친척, 여러분 이 외가친척을 우리가 외척이라고 합니다. 외척, 우리 외척 가문에서 나라를 대신 다스리겠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배두 정치의 시작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설명 들었을 땐 딱히 문제점은 보이지 않죠? 그냥 왕이 어리니까 그 왕이 어른 될 때까지 그 외삼촌들이나 외할아버지가 나라 다스려주는 건 뭐 딱히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왕의 외척이라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어린 왕을 대신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나라 다스렸어. 근데 이제 왕이 어른이 돼버렸네? 그리고 말하는 거야. 외삼촌, 저 이제 성인 됐으니까 권력 돌려주세요. 돌려줄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 돌려주기 싫죠. 그래서 이 왕의 외척 가문들이 왕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권력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들이 나라를 마음대로 다스리는 그런 게 바로 세도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왕의 외척 가문들이 왕을 꼭두각시랑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서 나라의 모든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자기들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바로 세도 정치입니다. 그럼 여러분, 당시 이런 대표적인 그런 세도 정치를 하는 왕의 외척 가문이 안동 김씨라는 집안이었어요. 여러분이 안동 김씨예요.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어서 나라를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해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왕을 옥두가시로 삼아서 해먹으려면 왕이 똑똑해야 좋아요? 아니면 멍청해야 좋아요? 그렇죠. 당연히 왕은 띨띨하고 멍청해야 여러분 마음대로 왕을 가지고 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똑똑한 왕족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세도 정치 잘못됐다. 왜 그 왕의 친족들이 다 해먹냐. 나라의 권력을 다시 왕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세도 정치에 반대하는 능력이고 똑똑한 왕족들은 이 안동 김씨 집안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도 정치가 얼마나 오랫동안 가냐. 왕이 세 번 바뀔 동안 순조, 헌종, 철종 3대 60년 동안 지속이 돼요. 안동 김씨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들만 왕으로 세워서 이런 세도 정치를 지속을 해옵니다. 우리 하왕이는 이 세도 정치가 절정에 달해 있던 철종 때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흑은 말로 나대면 죽는 거예요. 찍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본인을 철저하게 숙입니다. 일부러 동네 양아치들, 불량배들이랑 어울리고 맨날 술 마시고 도박하고 싸움박질하고 망나니로 살아간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제 안동 김씨 집안에서 아이고 저거는 왕족이 아니라 저건 그냥 개 같은 놈이야 라고 상갓집 개라고 부른 거예요. 오히려 이런 말을 들은 하응이 어떤 반응이었을까? 야, 그 내가 왕족인데 나보고 개라 그랬어? 이게 아니에요. 아유 형님들 개라니요. 아유 형님들의 영원한 충성 하나 달랑달랑이가 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랬던 거예요. 오늘날을 치면은 이제 하응이가 유튜브를 만들어서 하응TV를 개설했는데 안동김씨가 들어오더니 별풍선 500개를 딱 쏜 거예요. 아 형님들 감사합니다. 안동김씨 형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리액션 아 개처럼 지저분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왈왈왈왈 이러고 그냥 진짜 그냥 진짜 개처럼 짓고 지낸 거예요. 그렇게 본인을 철저하게 숙이고 살았던 시대가 세도정치입니다. 자 우리 정리해볼까요? 자 세도정치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일단 지금 왕의 힘은 강해요? 약해요? 그렇죠. 왕은 허수아비예요. 왕은 존재는 하지만 아무런 힘이 없어요. 왕권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 왕권이 약하다는 거. 그리고 왕이 해야 되는 일을 이 왕의 외척 가문 안동윤 씨가 자기들 마음대로 해먹고 있잖아요. 그죠? 정치가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정치 기강이 문란. 어지러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왕족인 하응이마저 개가 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던 이런 엉망진창의 시대에 백성들의 삶은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백성들의 삶도 정말 끔찍했어요. 그럼
무엇이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했느냐 구체적으로 알아본다면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 뭐라고 적었죠? 아 여러분 지금 제가 편성하는 내용들을 프린트에 잘 옮겨 적으셔야 돼요 빈칸에 자 이제 뭐라고 적었어요? 매관 매직이라고 적었죠? 이게 무슨 뜻이냐? 관직 그러니까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관 관직을 매매 돈을 주고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원시장 오늘날로 친다면 뭐 수원시장, 안산시장, 경기도지사 같은 지방관 자리를 돈을 주고 사고 팔았어요. 심지어 가격표도 정해놨어요. 뭐 안산시장은 10억, 경기도지사 100억, 뭐 서울시장 200억 이렇게.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그럼 원래 조선시대 지방관은 어떻게 될 수 있죠?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해서 과거 시험 봐가지고 합격한 다음에 능력이 검증이 되는 사람들이 지방관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뇌물. 누가 안동김 씨 집안에 잘 딸랑딸랑하고 돈을 많이 바치냐. 그런 사람들이 지방관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 이렇게 안동김 씨 집안에 뇌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지방관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백성들의 삶에. 여러분이 안동김 씨한테 100억을 바치고 경기 도지사가 됐어요. 그럼 어떤 마음일까? 내가 드디어 도지사가 되었다. 백성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죠. 어떤 마음이 들까? 그렇죠. 본전 찾아야죠. 내가 100억 바치고 도지사가 됐으니까 내 임기 동안 적어도 200억, 300억은 뽑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지방관이 이렇게 본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로부터 뭐를 왕창 거두면 되죠? 그렇죠. 세금을 그냥 왕창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전을 찾으려고 이 뇌물을 바치고 지방관이 된 애들이 지방에 가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마구마구 뜯기 시작을 합니다. 자, 당시 세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자, 이걸 우리가 삼정이라고 합니다. 이 삼정이 원리 원칙대로 운영되지 않아요. 그냥 엉망진창으로 운영이 됩니다. 삼정의 문란, 어지러워진다는 뜻이었죠. 자, 이 삼정은 이제 뭐뭐냐? 세 가지 세금 알아볼게요. 삼정. 자, 첫 번째가 전정입니다. 전정. 두 번째가 군정이에요. 군정. 자, 세 번째가 환곡입니다. 전정, 군정, 환곡. 자, 일단 전정은 뭐냐? 이 전은 땅 전자, 밭 전자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전정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 대부분의 직업은 농민이었죠. 농사짓는 농민들. 그렇게 자기가 가진 땅에서 농사짓고 나오는 생산량, 쌀을 세금으로 바치는 그걸 전정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개념은 이해됐죠? 그럼 전정은 봐봐요. 여러분, 땅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땅에 따라 세금을 내는 거니까 땅이 많은 사람은 국가에 바치는 세금의 양이 어떨까요? 많겠죠. 땅이 적은 사람은 국가에 바치는 세금의 양이 그만큼 적겠죠. 땅이 없는 사람은요? 그렇죠. 안 바치면 되는 거예요. 땅이 없으니까. 근데 이 원칙이 안 지켜집니다. 어떻게 했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땅이 한 100평 정도 있어요. 근데 지방관이 오더니 야, 너 땅 많아 보인다. 땅 1000평어치 세금 내. 아니, 땅 만평어치 세금 내. 아니, 나으리 전 땅이 100평인데? 아니, 내가 보기엔 만평인데? 만평어치 세금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쇼킹한 건 아예 땅이 없는. 땅이 없어서 남의 땅을 빌려먹고 사는 소장농한테까지 가서 야, 너 땅 한 100평 있는 것 같아. 세금 내. 아니, 나 아직 땅이 없는데? 세금 내. 이런 식으로 가난한 백성들을 삥을 뜯은 거예요. 두 번째, 그럼 군정. 방금 이게 전정의 문란이었고요. 군정, 이건 뭐냐? 군은 그 군대 할 때 군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 이제 남자들, 여러분, 성인, 여기 남학생들 20살 되면 어디 가야 돼요? 그렇죠. 국방의 힘을 다하러 가야죠. 근데 조선시대의 남자들은 모두가 군대를 간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만 군대에 가는 직업군인 모병제 체제였어요. 그럼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은 뭐하냐? 놀고 먹냐? 아닙니다.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국가에 돈을 내야 됐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군대 안 가는 성인 남자는 1년에 군포, 그 옷감이거든요. 이런 옷감. 군포를 1년에 한 필씩 바쳐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방금 누가 내는 세금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군대 안 가는 성인 남자가 내는 세금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일단
성인 남자인데 양반 남자들은 안 냅니다. 누구만 내요? 백성, 성인, 백성 남자만 내는 게 군정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엉망이 됐냐? 방금 제가 성인 남자라 그랬죠? 성인이 아니어도 걷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집안에 응애응애 하고 안난 사내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딱 오더니 야, 애기 태어났냐? 축하한다. 야, 군정 내. 아니, 얘 이제 태어났는데? 아니야, 내가 보기엔 얘는 이미 성인이야. 세금 내. 그 집안에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치르고 있어. 아이고, 장례식 치르고 있는데 오더니 야, 니네 할아버지 목에 군정 내야지. 아니, 나을이 지금 장례식 하는데. 아니야, 우리랑 함께 살아계셔. 여기 옆에 계시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깐난애기랑 노인들, 죽어버린 뭐 노인들까지 가리지 않고서 세금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막 태어난 깐난애기의 탯줄도 자르기 전에 그 산의 깐난애한테, 남자애한테 세금이 딱 딸려오는 걸 보고 그 아버지가 내 잘못이다, 아이를 낳은 내 잘못이다, 그래서 자신의 성기를 스스로 거세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참 충격적이죠. 자, 그 다음 환곡. 이건 뭐냐면, 원래 여러분 환곡은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세금이 아니었어요. 환곡은 뭐냐면, 여러분 그 농사지을 때 우리가 그 봄에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죠. 그죠? 그러면 그 곡식이 이제 자라서 그 가을에 추수하기 전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가난한 우리 농민들은. 그래서 국가가 그 기간 동안에 먹을 거를 빌려주는 게 환곡입니다. 언제 갚으라는 거야? 가을에 추수하면 갚으라 이거예요. 원래 굉장히 좋은 제도였어요. 원래 이자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고리 사채업으로 변합니다. 농민회에 가서 야, 이번에 그 추수할 때 동안 먹을 거 없지? 자, 쌀 한 가마 빌려줄게. 했는데 가을 되더니 야, 빌려간 거 갚아. 에이, 한 가마가 아니지. 열 가마 갚아. 이자 생각해야지. 하고 열 가마, 스무 가마 이런 식으로 이자를 왕창 때려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쌀 빌려줄 때도 좋은 쌀도 아니야. 모래 섞은 쌀, 썩은 쌀 이런 거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빌리기 싫다 그러면 강제로 빌려주고, 심지어는 빌려주지도 않아 놓고선 나중에 너 쌀 빌렸지? 열 가마 갖고 와.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여러분들. 진짜. 자, 전정, 군정, 환곡, 삼정의 문란. 백성들의 삶이 어때요? 정말 끔찍한 지옥이죠. 여러분이 그 당시 농민이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못 삽니다. 그러면 그대로 앉은 자리에서 이런 무능한 지배층들한테 삥 뜯기고 굶어 죽을 거예요? 아니죠. 이대로 죽느니 반항이라도 해보겠다. 밟으면 꿈틀하잖아요. 조선의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이 세조정치 시기에는 농민들의 반란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여러분, 봉기가 뜻이 뭐냐면, 여러분 벌집 본 적 있어요? 벌 수백 마리가 웩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벌, 농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그래서 봉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수천, 수만 명의 농민들이 단체로 일어납니다. 이런 농민봉기의 대표적인 사례가, 세조정치에 있었던 농민봉기의 대표적인 사례가 평안도 지방에 있었던 홍경래의 난, 그리고 또 하나는 임술년에 있었던 진주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퍼진 임술 농민봉기, 이런 두 가지 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건 이건 두 가지지만 실제로 정말 엄청나게 많은 반란이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당시 왕이었던 이제 그 배도 정치를 이끌어가는 안동김 씨의 허수아비 왕이었던 철종이 죽어버립니다. 안동김 씨는 긴급 회의에 들어왔어요. 아, 철종 진짜 띨띨하고 좋았는데 어디 철종만큼 우리의 꼭두가시가 되어줄 만한 멍청한 왕조가 없나? 근데 그들의 레이더에 누가 걸려요? 월월 형님들 하는 하응이, 상갓집 개 하응이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당시 이하응은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그 왕으로 감기엔 좀 애매해. 근데 보니까 이하응한테 당시 12살 난 꼬마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한밤중에 안동김씨가 이하응을 부릅니다. 하응아, 일로 와봐. 아이, 형님들 부르셨어요. 하고 갑니다. 갔더니 말하는 거야. 하응아, 너 아들 있지? 아, 예, 형님들. 저 12살 난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그래? 야, 우리가 네 아들을 왕으로 만들어줄게. 정말요? 그래, 왕으로 만들어줄게. 대신에, 야, 너도 알겠지만 형식적으로 이 나라 법이라는 게 왕이 미성년자면은 그 왕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 왕의 아버지가 대신 다스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네 아들 왕으로 만들고 너를 대원군의 자리에 올려서 형식적으로 만들어줄게. 대신에 너 우리 말 지금 하듯이 잘 들을 수 있지? 우리의 충실한 딸랑이 될 수 있지? 형님들, 제가 누굽니까? 형님들의 영원한 딸랑이 아닙니까? 월월 믿고 맡겨주세요. 해가지고
이하응의 12살난 아들 이명복이 왕이 됩니다. 그가 바로 고종이에요. 그리고 이하응은 왕의 아버지로 흥선대원군이 됩니다. 자, 여러분, 흥선대원군은 그 안동 김씨의 딸랑이로 배도 정치를 지속할 마음이 없었어요. 왜? 본인이 봐왔잖아. 그동안 고개를 팍 숙이고 있으면서 이 나라가 배도 정치로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되어가는가, 그리고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가를 본인이 봐왔잖아요. 그걸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발톱을 갈고 있었거든요. 칼날을 갈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마음도 있어요. 아, 내 아들아, 너만큼은, 너가 성인이 되어서 진정한 왕이 되었을 때 너에게만큼은 이런 나라, 이런 허수아비 같은 왕권 물려주지 않겠다. 너만큼은 정말 나라다운 나라의 강력한 왕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 아버지가 너의 앞길을 닦아놓으마 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응이, 상갓집 기어던 하응이는 흥선대원군이 되면서 완전 돌변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점을 쫙 해결하기 위해 나서요. 자, 그러면 우리 하응이, 흥선대원군이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흥선대원군이 어떤 식으로 개혁정치를 진행해 나가는가, 그 개혁정치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 아, 이제 여러분 설명할 내용은 그 시대 상황 옆에 표인 이 개혁정치 표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막 외울라 그러는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돼요. 자, 개혁정치를 한다면 당연히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혁정치가 진행이 되겠죠. 지금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예요? 세도정치가 시행이 되면서 첫 번째 문제점, 왕권이 약하다. 나라의 정치 질서가 엉망진창이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문제, 누구의 삶이 굉장히 어렵다?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 어려워서 나라의 반란이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큰 문제잖아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제, 이 왕권, 약해진 왕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그렇죠. 다시 왕권을 강화시켜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의 첫 번째 목표는 이 약해진 왕권을 다시 강화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왕권이 왜 약한데요? 누군가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짜게들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안동김씨로 대표되는 왕의 외척 가문들이 세도정치단 이름 아래. 그러면 다시 왕권을 강하게 한다는 건 이런 세도정치를 용납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그쵸. 이런 왕을 허수아비로 내세우는 세도정치를 용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게임이 아니에요. 왕권아 강해져라, 얍! 이런다고 왕권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배도정치를 박살낼 거냐? 단계별로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대표적인 배도정치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외척 가문이 어디라 그랬죠, 여러분들? 네, 안동김씨요. 안동김씨. 이 안동김씨들을 대원군이 몰아냅니다. 관직에서 다 쫓아내요. 방심하고 있다가 한방 먹은 거야. 설마 상갓집 개가 자기들을 몰아낼 거라고는 예상도 못한 거예요. 그럼 안동김씨가 관직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적의 힘을 약하게 할 거면 적의 본진, 근거지를 박살내야겠죠. 그죠? 당시 안동김씨의 근거지가 어디였느냐? 바로 비변사라는 곳이야. 여러분, 비변사라는 단체 들은 기억나요? 기억 안 나도 돼요. 지금 다시 해보면 됩니다. 비변사는 여러분들 원래 일본이나 그 외적이나 뭐 여진족 같은 이민족이 침입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군사기구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뭐 재난대비기구?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비변사가. 근데 이게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같은 큰 전쟁을 겪으면서 이게 단순히 비변사가 군사 업무뿐만 아니라 나라의 모든 업무, 정치, 행정, 뭐 외교 등등 나라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의 정치기구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안동김씨가 이 세도정치를 시행하던 곳이 바로 그 비변사예요. 이 대원군은, 흥선대원군은 이 세도정치의 근거지가 되었던 비변사를 없애버립니다. 아니, 선생님, 아무리 안동김씨랑 세도정치가 미워도 나라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곳이라며요. 그럼 비변사가 날아가면 나라 일은 어디서 해요? 여러분,
원래 조선에서 나라 일을 처리하던, 나라의 정치적인 일을 처리하던 기구가 있어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들이 모여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회의하던 기구. 혹시 우리 의정부란 이름 들었던 기억나요? 그 의정부가 있잖아. 그래서 대원군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 왜 비변사가 모든 걸다 하느냐? 원래대로 다시 정승들은 의정부에 모여서 나라의 중요한 정치 문제를 처리하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선생님, 비변사가 하던 군사 업무는요? 그 군사 업무는 어디서 하느냐? 원래 여러분, 또 조선시대에 원래 삼군부라고 하는 그 기구가 있었어요. 원래 여기가 군사 업무를 담당하던 기구였거든요. 다시 여기로 가자 이거예요. 다시 삼군부에서 군사 업무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대원군은 비변사를 날려버리고 의정부와 삼군부에서 다시 정치와 군사 업무를 봐라라고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정상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없던 기구를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비변사 때문에 찬밥이 되었던 그 기구들의 기능을 다시 원래대로 복구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이 안동 김씨면 기분이 좀 어떨 것 같아요? 완전 열받죠. 딸랑딸랑 거려가지고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대원군 만들어줬더니 통수친 거잖아요. 그래서 안동 김씨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야, 하웅아, 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난리가 나니까 흥선 대원군이 말하는 거예요. 아, 불만 있어요? 아, 그렇게 불만이 많아? 야, 그럼 우리 법대로 한번 해보자. 법대로 해! 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야, 니네가 왕의 외가 친척이라고, 어? 이렇게 나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뇌물 받아가지고 관직 팔아먹고, 백성들 세금 삥 뜯고, 이런 식으로 나라 일 니네 마음대로 헤쳐먹는 거, 그거 법대로 따지면 올바른 행동이야? 라고 딱 말해버립니다. 할말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대원군은, 야, 법대로 해봐! 하고, 나라에 새로운 법전을 만듭니다. 법대로 해! 바로 이 통치 규범. 이 엉망진창이 되었던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안동 김씨가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통치 규범을 재정비하는 법전을 만듭니다. 이 법전 책 이름이 뭐냐? 이것도 의외로 힌트가 될수 있어요. 대전 회통. 그리고 대전회통이랑 육전조례라고 하는 책을 만듭니다. 이를 통해서 안동 김씨의 입을 딱 닫게 한 거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점이었던 왕권 약화와 세도 정치를 박살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 클리어. 자, 두 번째 문제점이 뭐였죠? 네,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였죠. 자, 그럼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아지게 해줘야겠죠. 왜요? 왜? 그럼 왕권만 강화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굳이 백성들의 삶을 왜 좋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하게 봐야지 말고 항상 역사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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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백성들의 삶이 안정이 되고 좋아지면 왕의 입장에서, 국가 입장에서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살기 힘들어. 막 반란 일으켜요. 그러면 얘들이 일을 안 하잖아. 일을 안 하니까 나라에 뭐를 안 바치죠? 그렇죠. 세금을 안 바치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겠다 이러고 막 죽창 들고 반란 일으키니까 세금을 안 바쳐. 세금 내라 그럼 뭔 세금이야 이씨 이러고 막 하니까 국가에 뭐가 안 들어와요? 돈이 안 들어옵니다. 나라가 완전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반란 일으키는 백성들을 달래주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을 시켜줘요. 그럼 이제 백성들이 반란을 그만두고 각자 고향으로 그 일터로 돌아가서 뭐 할까? 안심하고 열심히 즐겁게 일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국가에는 뭐를 꼬박꼬박 바칠까? 그렇죠.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의 삶이 안정이 되어야 백성들은 마음 놓고 일해서 국가에 세금을 바치고 국가 입장에서는 돈이 차곡차곡 들어와서 국가에 재정이 풍족해지는 겁니다. 세금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렇게 국가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결국 이게 다 누구 돈이에요? 그렇죠. 왕의 돈이죠. 즉, 이 민생 안정과 국가 재정 강화가 결국 뭐에 연결될까? 왕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면서
왕건강화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역사에서 훌륭하다고 우리가 떠받드는 임금들 있죠. 세종대왕 이런 뭐 여러 가지 왕들 있잖아요. 그런 왕들 하면은 항상 백성들을 사랑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물론 그분들이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도 맞아요. 맞지만 백성들의 삶의 안정이 곧 본인의 힘을 강화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수 있느냐? 이것도 게임이 아니야. 그냥 백성들의 삶이 좋아져라! 쇼미더머니! 치트키 빵!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백성들의 삶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을 실제로 다스리는 지방관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능력이라곤 쥐뿔도 없고 뇌물만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지방관이라고 쓰고 있으니까 백성들의 삶이 힘들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 관직, 지방관들부터 능력 있는 사람들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대원군은 이제부터 말합니다. 이제 능력 있는 사람만 인재로 뽑겠다. 뇌물 바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정말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겠다. 글씨가 좀 삐뚤어졌어요. 미안해요, 여러분들. 자,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겠다.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의 집안, 가문, 뭐 당파 아무것도 신경 안 쓰겠다. 오직 왕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 있고 뛰어난 인재들만 공무원으로 관직 그 지방관으로 임명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무능력한 그런 사람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지방관으로 임명한 다음에 그들과 함께 무엇을 바꿔나가느냐. 지금 백성들이 힘든 이유가 뭐야? 그렇지, 이 무능력, 옛날에 그 무능력한 지방관들이 세금을 그냥 막 걷었잖아. 뭐의 문란? 삼정의 문란. 그 엉망진창인 삼정의 문란을 해결해야겠죠? 자, 삼정의 문란을 개혁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흐름 따라오실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필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학습 자료실에, 그 자료실에 필기 완성본도 같이 올라와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삼정의 문란 개혁.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삼정이 뭐뭐 있었죠, 여러분들? 땅에서 나오는 세금이었던 전정. 그쵸? 그리고 군대에 가는 세금, 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곡이 있었죠. 자, 전정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전정이 어떻게 문란됐죠? 그렇죠. 땅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조금 내고 없는 사람은 안 내야 되는데 땅이 없거나 적은 사람에게 가진 거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금을 바가지로 씌운 게 문제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이걸 바로잡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가진 만큼 내게 하면 됩니다. 땅이 많은 사람에게 많이, 적은 사람은 조금, 없는 사람은 안 내게 해줘야겠죠. 그럼 이렇게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누가 어디에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가진 만큼 정확하게 세금을 거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원군은 전국적인 일단 토지를 조사합니다. 누가 어디에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조사해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양전사업이라고도 합니다. 양, 헤아린다, 전, 땅을 헤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군정은 어떻게 해결했느냐. 일단 그 대원군은 호구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합니다. 지금 군정이 어떤 식으로 문란해졌어요? 성인 남자에게만 거둬야 되는데 갓난애기, 이미 죽은 노인 이런 사람들에게도 거둬서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일단 집집마다 성인 남자가 몇 명이 있는가를 정확히 일단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원군은 한 발 더 나가요. 야, 이건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군대 안 가는 남자가 내는 세금이 군정인데 군대를 안 가는 건 양반 남자나 백성 남자나 똑같은데 왜 백성들만 군대 안 간다고 세금 내? 양반들도 군대 안 가면 똑같이 세금 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정말 엄청난 개혁이었던 자, 이거 내가 뭐라고 적었죠? 호포제. 집집마다 호, 집집마다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숫자를 파악해서 집집마다 성인 남자가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군대를 안 간다면 그게 양반이건 백성이건 가리지 말고 똑같이 뭐 내라? 군포 내라 라는 제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호포제가 시행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일단 여러분들 국가 입장에서는 걷어들이는 세금의 양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증가하겠죠. 예전에 백성 남자들만 내던 게 양반 남자도 같이 내니까 국가 재정이 확 늘겠죠. 그리고 그만큼 여러분들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좋아지겠죠. 백성들만 내던 걸 양반들이 같이 내주니까 백성들의 삶도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렇죠, 국가 재정도 좋아지고 백성들의 삶도 좋아지는 거야. 그에 반해 양반들은 어떻게 될까요? 안 내던 세금을 내니까 당연히 양반들의 힘은 약해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양반들의 힘이 약해지는 만큼 누구의 힘은 강해질까? 그렇죠, 왕의 힘이 강해지게 됩니다. 즉, 호포제는 이 민생 안정과 왕권 강화를 모두 만족시키는 일석이조의 개혁이에요. 자, 그리고 환곡. 환곡은 지금 이거 어떻게 됐냐? 환곡이라는 자체가 거의 고리대금업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꿨냐? 자, 제가 지금 뭐라고 적었죠? 사창제. 사창제입니다. 이거 사창제는 뭐냐면, 이 환곡,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걸 관리하는 그 공무원들이 너무 썩었다. 이제 이런 거, 돈, 그, 가난한 백성들에게 그 쌀 빌려주고 받는 거를 공무원들이 하지 마라. 그 동네마다 그 동네 농민들끼리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담당하게 마을에서 알아서 해라.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거요.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3학년 3반 담임인데, 제가 능력으로 교사가 된 게 아니라 뇌물을 바치고 교사가 된 거야. 그래서 맨날 애들 후드러 패고 돈 뜯고 맨날 여러분 삥만 뜯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걸려서 잘린 거야.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 말하는 겁니다. 3학년 3반은 이제부터 담임 없다.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알잖아, 누가 믿을 만한 친구인지. 여러분 안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대표로 세워서 여러분들끼리 반을 운영해라. 약간 그런 개념으로 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삼정의 문란을 개혁 합니다. 그리고 대원군은 한 발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다음 이게 바로 자, 여기 제가 뭐라고 적었죠? 네, 서원철폐. 서원이 뭐냐? 서원은 오늘날로 따지면 학교예요, 학교. 공부하는 학교. 조선시대 학교입니다. 자, 근데 그 학교를 왜 없애느냐? 여러분, 원래 조선에서는 학교에 엄청난 혜택을 줬어요. 일단 학교, 이 서원은 세금을 안 냅니다. 그리고요, 세금만 안 내는 게 아니야. 이 학교에 학생들 공부 열심히 가르치라고 학교만 다니면 땅도 주고요, 노비도 줘요. 여러분을 치면은, 여러분은 학교만 다니면 여러분에게 땅도 나오고 토지도 주는, 아니 여러분에게 땅도 나오고 노비도 딸려 나오는 거야. 야, 돌쇠야, 다음 시간 뭐냐? 에이, 역사입니다. 야, 사문학 가서 역사 프린트 갖고 와. 다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왜 이렇게 많은 혜택을 줄까? 그래, 뭐 열심히 하라고? 먹고 살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라고 이런 혜택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서원이 열심히 공부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백성들 삥 뜯는 양아치 소굴이 됐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야, 이번에 우리 선부 서원 체육대회야. 아, 근데 체육대회 하면 배고프잖아. 고기가 필요해. 야, 돌쇠야, 니네 집에 그 소 살 잘 쪘더라. 그 소 좀 갖고 와. 아니, 저희 소 없으면 뭐 먹고 살아요? 아, 그 내 알바 아니고, 이씨. 이런 식으로 동네 백성들을 삥 뜯는 양아치 소굴이었어요. 그 대원군이 이제, 야, 서원, 전국에 있는 서원 다 조사해서 백성들을 조금이라도 삥 뜯은 흔적이 있다면 다 알려줘, 다 조사해와라. 이래가지고 이제 대원군이 조사를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 대원군이, 야, 조금이라도 백성들 삥 뜯은 서원 다 없애, 다 철폐!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조선에 서원이 600개 있었는데요, 47개 빼고 다 없앴어요. 여러분이 이 서원에 다니고 있는 양반 유생들, 학생들이면 기분이 좋아 나빠? 나쁘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서원 그 교사랑 학생들이 머리 띠두르고 서원을 찾아간 거예요. 대원군은 뭐 학교 탄압, 서원 탄압 중지하라, 중지하라 하고 막 시위를 한 거예요. 여기서 대원군이 정말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아래쪽에 제가 탐구 자료에도
그 자료실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 서원철폐에도 세 번째 줄에 실어놨는데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백성을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공자가 살아 돌아와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고 군대 풀어서 유생들 몽둥이를 후드럽혀서 쫓아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TV 나와서 제가 대한민국의 교회를 조사해봤더니 이 교회가 하나는 예배는 안 드리고 신도들 헌금 삥뜯고 더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이제 이런 부정부패한 교회들을 없애버리겠습니다 하고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 철폐해버린 거예요. 그럼 난리가 나겠죠. 목사님들이랑 막 신도들이 문재인 대통령 종교탄압 중지하라고 막 하는 거예요. 거기 딱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예수가 살아 돌아와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거의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 말 오해하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예를 든 겁니다, 그냥. 거의 그 정도 급으로, 이런 서원, 부정부패한 서원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무튼 서원이 없어진 이유는 서원들이 뭐 하니까? 백성들을 삥 뜯었으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서원 철폐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 일단, 여러분들, 서원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겠을까요? 그렇죠. 서원은 원래 뭐 안 냈어요? 세금도 안 내고 땅과 노비를 받아갔잖아. 근데 그런 서원이 사라지면 서원이 가지고 있던 토지랑 노비를 다시 누가 가져와요? 국가도 가지고 오고 다시 세금도 거둘 수 있고 국가 재정이 튼튼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삶은 어때요? 완전 땡큐 좋아지죠. 양아치 소굴이 사라진 거니까. 그에 반해 양반들의 힘은 어때요? 그들의 아지트였던 서원이 사라지면서 양반들의 힘은 확 약해집니다. 그에 반해 왕의 힘은 다시 어떻게 될까요? 강해지는 거예요. 호포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호포제와 마찬가지로 요 서원 철폐도 호포제랑 서원 철폐 모두 어떤 효과가 있느냐? 국가의 재정을 강화시키고 백성들의 삶도 좋아지게 해주고 반대로 양반들의 힘은 어떻게 된다고요? 약해지게 되고요. 그만큼 왕의 힘은 강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죠? 자, 여러분 지금 대원군의 이 개혁정책 두 가지 문제점 해결했죠. 약해진 왕권 강화시키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켰어요. 자, 이런 대원군의 정책 양반과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양반들은 당연히 이쁠 따구가 났겠지만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너무 좋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정말 당시 대원군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어요. 오늘날에 거의 뭐 BTS, 박보검 저리 가라야. 대원군만 나오면 백성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대원군과 나리, 우리를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주변에서 잘한다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대원군이 너무 기분 좋은 나머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대원군이 말해요. 야, 이 나라에 큰 문제점이 있다. 제가 지금 뭐라고 줬어요? 경복궁! 여러분 경복궁 뭔지 알죠? 그 서울에 있는 경복궁. 대원군이 말합니다. 이 나라에 경복궁이 지금 불타 없어졌다. 그 경복궁을 다시 중건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경복궁 지금 멀쩡한데? 여러분 이 경복궁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할게요. 이제 경복궁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왕들이 사는 궁궐이었는데 이 궁궐이 불탔습니다. 언제 불탔냐? 임진왜란 때. 그럼 일본 놈들이 불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 위대하신 임금 선조께서 어떻게 했죠? 백성들 앞에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한밤중에 도망쳐버렸어요. 그걸 보고 백성들이 감동을 받은 거야. 휴, 통수 때 그렇게 우리 아버지라고 위에 군림하던 주상전하께서 도망가시네. 여기 어두운 밤에 저렇게 도망가시면 위험하실 텐데 가는 길에 넘어지지 않게 우리가 가는 길 밝혀드리자. 이러고 백성들이 서울로 몰려와서 경복궁을 불지른 거예요. 캠파이어 한 거죠. 캠파이어. 그 이후로부터 쭉 경복궁은 폐허였어요. 왕들은 다른 궁궐에서 지냈습니다. 아니 그럼 왜 다시 안 지었어요? 왜 안 지었을까요?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대원군이 말한 거야. 언제까지 경복궁을 불타 없어진 채로 놔둘 수가 없다. 왕실의 위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복궁을 다시 짓겠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런 딱 대원군의 발표를 듣고 당시 신하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다 반대했어요. 큰일 납니다. 이제 겨우 백성들, 나라랑 백성들이 먹고 살만해졌는데 이 상황에서 이걸 다시 지으면
나라 절단납니다. 안 됩니다. 했는데 여러분, 지금 대원군이 어떤 사람인지 봤죠? 대원군은 빠꾼 거 없어요. 그냥 직진입니다. 야, 지어. 해서 지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뭐가 없다는 거? 그래서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나마 모아놨던 돈 다 써버립니다. 그래도 모자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 대원군이. 이 궁궐 짓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 뭐를 징수했다고요? 네, 원납전을 징수합니다. 이 원납전은 기부금이에요, 기부금. 대원군이 만든 거야. 원, 스스로 원해서 납부하는 돈이라는 거예요. 기부금을 거둔 거야. 근데 여러분, 기부금을 거뒀을까요? 안 내죠. 그래서 강제로 거둬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비꼬았냐면 원망하면서 억지로 납부하는 돈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근데 이런 반강제적인 기부금으로도 모자란 거야. 근데 왜 모자랐냐면 실제로 거의 다 지었거든요? 한 80% 지었어. 근데 불난 거예요, 공사 현장에. 그래서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원군은 막고가 없어요. 다시 지어. 해서 또 처음부터 다시 지은 거예요. 그래서 모자란 돈을 어떻게 하느냐? 돈이 없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획기적인, 정말 싱크빅을한 획기적인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으면 뭐 하면 되지? 돈을 만들면 되지 라는 정말 기가 막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을 마구마구 찍어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자, 내가 여기 뭐라고 적었어 얘들아? 당백전이라고 적었죠. 당백전이라는 거를 만듭니다. 이 당백전이 뭐냐면 당해낸다. 이 새로 만든 돈 하나가 100, 기존 돈의 100배의 가치를 당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 돈의 100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이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TV 나와서 아, 국민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나라가 어렵고 나라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화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화폐 중에 가장 큰 단위가 뭐야? 기본적으로 쓰는 단위 중에서 5만원짜리 신사임당이잖아요. 5만원, 기존 돈의 5만원의 100배의 가치를 가지는 500만원짜리 지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500만원짜리 지폐를 무악 찍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 의미가 있어요? 없죠. 그냥 휴지 조각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 500만원짜리가 막 나오니까. 그리고 이렇게 돈의 가치가 버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 여러분이 이제 편의점 딱 들어가서 삼각김밥 먹어야지 했는데 삼각김밥 하나에 1,000만원, 컵라면 하나 1,500만원, 초코파이 한 상자 5,000만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너무나 고액의 화폐를 마구 찍어내다 보니까 화폐 가치는 쓰레기가 되고 물가는 확 올라가 버려요. 이거 우리가 경제적으로 사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인플레이션이라 그래.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국가에서 화폐를 함부로 안 만드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복궁 중건에 대한 양반과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아요? 일단 양반들은 좋아할까 싫어할까? 네,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 돈을 뜯기잖아요. 결국 양반들이 주로 이런 기부금을 강제로 뜯은 건 양반들에게 주로 돈을 뜯었거든요. 그럼 백성들은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당백전 마구 발행하면서 화폐 가치 떨어지고 물가 오르고 이 피해는 다 누가 봐요? 백성들이 다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 궁궐을 결국 짓는 건 누구예요? 대원군이 직접 가가지고 막 못질하고 톱질할까요? 아니죠. 결국 백성들 강제로 동원해가지고 궁궐을 짓는 겁니다. 양반과 백성 모두 싫어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 시간 흥선대원군의 국내 개혁 정책에 대해 배웠습니다. 자, 왜 대원군이 개혁을 해야만 했죠? 나라에 문제가 많았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세도 정치 하에서 왕권이 약화되고 정치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고 백성들의 삶도 당연히 어려워지고 있고 매간매직의 삼정의 문란으로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원군이 어떠한 개혁을 했다? 자, 첫 번째, 이 약해진 왕권을 강화한다. 그 뭐를 없앤다? 세도 정치를 없앴다. 그를 위해서 안동김 씨들 몰아내고 안동김 씨의 본진인 비변사 철폐하고 의정부 삼군부 기능 정상화시키고 법전 편찬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삶도 안정시켰다. 왜? 백성들의 삶이 안정이 돼야 백성들이 세금을 꼬박꼬박 내서 국가 재정이 늘어나서 왕권이 강해지니까
그를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했다. 특히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거.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기 위해 했던 정책들, 그리고 서원철패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 중에서 왕권도 강화시키고 백성들의 삶도 안정시켜서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되었던 이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만족하는 개혁이 그게 바로 뭐였죠? 그렇죠. 양반도 군대 안 가면 세금 내, 호포제. 하라는 공분 안 하고 양아치 속을 냈네, 다 없애버려. 서원, 철폐. 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대원군의 실수, 경복궁, 중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대원군의 각각의 개혁 정책에 대한 양반과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일단 여러분들, 호포제에 대한 양반의 반응은 좋아요, 싫어요? 싫죠. 당연히 싫죠. 백성들은?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땡큐죠. 그리고 서원철폐에 대한 양반들의 반응은? 당연히 싫습니다. 그에 반해 백성들은 양아치 소골이 사라지니까 좋겠죠. 그렇죠? 근데 양반도 싫어했고 백성도 싫어했던 정책이 있어요. 그게 뭐였죠? 네. 경복궁 중건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이렇게 내용으로도 보시고 이렇게 목적으로도 연결해서 보시고 양반과 백성들이 대원군의 이런 개혁 정책에 어떤 반응이었는가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잠깐 이 프린트 아래쪽 보시면 다양한 탐구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서원철폐, 뭐 호포제, 경복궁 중건들에 대한 탐구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이 탐구 자료를 꼭 읽어보시고 그 자료와 이 내용들을 연결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뒷장에도 개념 확인하기, 빈칸 채우기 문제 이런 게 있으니까 꼭 바로 복습을 하셔야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